자, 이사야서 12장 1절로부터 우리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시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 이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사를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2장 말씀. 이 말씀은 여호와는 바로 나의 구원, 유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찬송한 장입니다. 1절 시작에 그날에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할 때 먼저 그들이 돌아봤던 것은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아니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노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나서 아니함을 얻게 되었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 감사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은혜로 임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노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고 결국은 그 이웃의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놓이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노하심에 놓였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를 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끝절을 16절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이 그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날이에요.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믿고 있고 오늘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날에 그 날이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또 그 돌아올 때 그들이 나오는 날이 애굽 땅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그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고 로마서 11장 또 9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남은 자는 누구냐?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 11장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인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를 남은 자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계시록 7장을 가보면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데 그 나의 구원이신 나의 힘, 나의 구원,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니까 나는 이제 그 남은 자 속에 속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환난을 통과해서 그 환난 속에서 돌아오게 하는 남은 자와 오늘 이방인과는 뭔가 언패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 계시록 7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남은 자, 엄밀한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이나 또한 이방인이나 똑같이 남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서 섬기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냥 믿었으니까 남은 자가 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아니요. 여기서 분명하게 남은 자는 주님 앞에 공평하게 남은 자여야 해요.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육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자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자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었던 자.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찬송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서 사방에서 이 남은 자를 모은다는 얘기는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어지고 그 남은 자들이 곳곳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환난의 때를 통과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언제이냐? 바로 그것이 나팔을 불 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나팔절에 그들이 성회로 모입니다. 근데 그 성회로 모일 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나팔절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20일 동안 40, 40, 40 나누어서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오순절로부터 나팔절 사이에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4개월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 4개월이에요. 밀추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하지만 이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시점에 유대인들은 모든 고통과 고난이나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던 고통 속에서 있는데 그때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살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에 지금 역사적으로도 보고 알게끔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 이방인들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애통하는 시간이 끝날 때 나팔을 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시키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정결하게 한 신부로서 불러서 남은 자들을 모아 들이신다라는 얘기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은 자의 구원에 찬송을 부르는 이 이사야 12장 말씀을 그들만의 어떤 남은 자의 돌아옴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라 건설을 말하고 있지만 어떤 메시아가 오시는 걸 말하고 있지만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그 피값을 받느라고 고통 속에 있게 하셨고 그동안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했지만 그렇다면 나팔절이 불면서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실 때 이방인들은 그냥 거저 되어지겠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절대로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 분명히 우리 이 삶 속에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1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는 주께서부터 그 노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정말 유리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이 수없이 넘쳐나고 있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교회와 어떻게 목사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소망이 보여지지 않냐고 정말 이렇게 세상이 악한 것들이 이기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라고 느껴질 만큼 지금 세상이 점점 더 폐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길 원하냐면 내 마음의 정결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고통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는 자일 것이냐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그럴 때 정말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의뢰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어떠한 자가 남은 자냐? 바로 정말 이 환난을 통과한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가 7천인을 남겨주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다. 라고 한 만큼 우리는 이 구원을 찬송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외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의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찬송하게 하는 날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오직 2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서 외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얼마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 기뻤으면 이와 같이 외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 구원이시고 나의 의지시고 내게 어떤 두려움도 두지 아니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정말 그분만이 나의 힘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내가 의뢰할 자인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자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 같이 한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끌어내었죠.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온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집에 이 피를 바르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너의 심령 속에 바르라. 예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고 이 집 안에 거하라. 이 집 바깥으로 나오면 사망 권세가 너희를 진멸하지만 이 집 안에 있으면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방인일지라도 불신자였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나오는 자가 있게 되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미리암이 속고치고 춤추면서 노래한 그 노래 중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자, 이들이 지금 눈앞에서 무엇을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건넜지만 자기네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는 그 바다에 그대로 수장되어져서 진멸하는 것을 눈앞에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를 내 발 앞에서 완전히 진멸시키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원수가 내 발 앞에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보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그냥 한순간에 초토화시키는 권세를 사용하는 구원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원수를 부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무엇을 가진 믿음이에요? 바로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믿음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말 주님 여호와는 그 생명으로 내게 주셔서 그 이름을 내게 주셔서 내 앞에서 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이 찬송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고백으로 찬송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이기고 그 영광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이긴 사람,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찬송을 완전히 파이널리 일어날 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직 성소 세워지지도 않았고 아직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거죠. 예수 이름을 가진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것이요. 그 기업의 이름을 가진 것이잖아요. 아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끝에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붙인다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정말 그 이름을 가진 자는 바로 이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찬송,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 할 수 있는 그 찬송을 부르는 믿음을 오늘 내가 정말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에게 주시는 것은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우물이래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물을 말하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우물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우물은 물을 길어내는 것이 우물이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납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은 바로 죄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내게 물을 달라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우물에 짐승들도 먹이고 우리도 먹고 막 그런 걸 자랑을 하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내게 그 물을 구하였으리라. 내게 이 야곱의 우물도 중요해서 그 우물을 귀하게 여기는데 정말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또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 아니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을 정말 그 온전히 만나고 그 온전히 나의 구원으로 믿는 자라면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기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날마다 말씀의 생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기뻐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까. 아멘. 야곱의 우물은 그가 의지하는 육적인 어떤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육적인 어떤 거 뭐예요? 돈, 건강, 그리고 어떤 명예, 또는 내게 없으면 안 되는 내 식구들, 내 자식들. 내게 귀중한 것들이 참 많아요. 내게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쥐고자 합니다. 그걸 쥐고 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먼저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먼저 버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수님도 오셔서 내 아비나 어미나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무엇을 말하냐? 그들을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을 내 구원을 내가 먼저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이 내게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내가 생수의 강을 정말 그 물을 퍼먹고 기쁨으로 넘쳐나서 내 자식에게도,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그거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을 맛봐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원수, 바로 그 용의 머리를, 그 출애굽이 갈라진 것을 용의 머리를 깨뜨렸다라고 시편 74편에 말하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진멸한 것을 정말 내가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생각은 믿는데 이 사단의 권세가 와서 나를 흔들을 때 금방 두려움이 오고 금방 내가 죽을 것 같고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홍해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느냐.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어요. 그들이 정말 디아스포라에서 다 무너졌고 그 환란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이스라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뭐 러시아에 살든 어느 땅에 살든 상관없어요. 우리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어요. 누가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반드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을 맛본 자라면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가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주여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가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길 때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날 줄 때 만국 중에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Proclaim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든 자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때 그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은 바로 모든 열방에 만방에 바로 그의 이름을 선포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걸 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내신 것은 이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여기서 그의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나의 샘물이 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야 돼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내게는 더 이상 아무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심령 안에 없고 오히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육체가 연약할 때도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죠. 아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외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내 앞에 막힘도 열리고 주의 오른손은 영광이신이다. 주님의 그 영광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다.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을 내게 행하시나이다.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결국은 남은 자가 되어지고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